생명보다 값진 것. 죽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생명만큼 값진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나는 무수한 죽음을 견딜 것이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니체는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죽음은 단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성취를 위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정신적, 심리적 죽음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더 값진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불교에서 전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과 재생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큰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니체 역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죽음과 재탄생으로 비유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수한 작은 죽음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다가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도전은 결국 더 값진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삶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도전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도전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성숙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삶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더 값진 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더 깊은 가치와 성취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